안녕하세요, 사랑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인 레인보우 식스 시지에서 비질 정의의 트레일러 삽입곡을 맡아주신 래퍼 펀치넬로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펀치넬로님을 모시고 이 여러가지 에어소프트건들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체험을 시켜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펀치넬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OMG 래퍼 펀치넬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뭐 많은 걸 갖고 있진 않지만 네. 최대한 펀치넬로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골라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평소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가장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네. 가장 이제 유저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손등에 혹시 그 엘라 무신 아직 갖고 계시나요? 네, 엘라 무신 네, 한 번만 살짝 보여주겠어요? 네. 아, 이게 정말 많은 시즈 유저분들에게 아, 우리 연예인도 시즈한다 약간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쵸. 네,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즈에서 나오는 총기뿐만 아니라 뭐 타르코프에서 나오는 그런 총기들도 많이 보여드릴까요? 타르코프도 많이 해보셨다고 네네. 대략 몇 시간 정도? 근데 제 기준에서 많은 거긴 한데 한 400, 네. 600일 거예요. 400, 600시간 많이 네. 하셨네. 300, 600시간 많이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레어 암즈라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거 딱 보면 뭔가 좀 뭔가 타르코프에서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 이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타르코프의 이제 풀모딩 앰프에 보통 쓰는 모딩이잖아요. 네, 이제 네, SAI 네. 핸드가드하고 네. 이거는 이제 그림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RK. 네, 맞아요. RK2. 네, RK2 그림이고 오늘은 일단 이걸 먼저 써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 네. CO2 캡슐이라는 네. 가스 캡슐이에요. 아~ 이게 가스 캡슐인데 이게 원래는 여기 손잡이 이렇게 들어가는 네. 방식인데 네. 이걸로 하게 되면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네. HP라고 이제 공기 압축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켜주는 건데 제가 이걸 하는 동안 펀치넬로님 뭘 해주시면 되냐면 네. 탄피 배출식이라서 탄피 배출식이라서 이렇게 네. 탄피가 나가요. 원래는 이 탄피 앞에 비비탄을 넣어야 돼요. 네, 네, 네. 탄피 앞에 비비탄을 넣어서 그 비비탄을 밀어주는 뒤에서 가스로 밀어주는 방식인데 안전상 오늘은 탄피만 넣을 거예요. 네, 네. 이거를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편하게 네. 넣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넣어보실래요? 네,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넣으시면 저는 네. 그동안 이걸 연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재밌죠? 재밌네요. 네, 타르코프에서도 한 발씩 삽탄해 주잖아요. 그렇죠. 오래 걸리는 이유가 네, 있네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다. 네. 바로 아시죠? 예. 네. 재밌네. 재밌어요. 자, 근데 하나씩 넣기 힘드시죠? 그러면은 또 삽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빠르게 넣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나씩 넣고 나서 한번 넣어 보실래요? 열 발. 네. 지금 네 발째 들어갔고요. 네, 한 발만 더 넣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꽉 그냥 네, 그렇죠. 그러면 열 발을 한 번에 손도 덜 아프게 넣을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이거 한 발씩 넣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누르다 보면 엄지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하면 훨씬 빠르게 넣을 수 있어요. 굉장히 능숙하시네요. 역시 네, 이게 제 총이다 보니까 역시. 많이 넣어서 여기 있는 총들은 제가 다 이제 비비탄이 없고 네. 안전한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네. 이제 보안경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당겨볼 수 있는 상태고요. 네. 얘는 또 비비탄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한번 이거를 네. 한번 넣어보세요. 네. 네. 오우 이게 네,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놀이재우태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한 발 들어간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당기면 되는데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조종관이 지금 안전으로 돼 있는데 네. 단발로 하고 지금 탄피 같을 거예요.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쓰면 아마 저쪽으로 날아올 거예요. 네, 한번 쏴보실래요? 네, 지금 단발입니다. 네, 한번 쏴보세요. 와우. 편하게 쏴보시면 됩니다. 네. 손잡이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네. 왼손으로 네 그렇게 잡고 편하게 한번 쏴보세요. 오.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네. 앞에 보고 네. 네. 앞에 보고 이렇게 하고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편하게 쏴보시면 됩니다. 야, 이게 편하게 당기세요. 편하게 당기세요. 편하게 무섭냐? 편하게 당기세요. 괜찮아요. 한번 연발 당겨 보실래요? 조종관 연발하고 연발이 네. 쭉 당기시면 됩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네요. 네, 끝까지 쭉 당기시면. 국가 쭉 네. 땡겨도 돼요.
이렇게 놀이색 후퇴가 고정되는 것까지 네. 네. 이렇게 놀이색 후퇴가 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발을 다음 탄창을 넣고 만약에 이제 다음 탄창을 넣었다 치고 옆에 놀이색 멈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알려줘 안 알려줘.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마저 또 땡기면은 한번 쭉 땡겨보세요. 또 몇 번 안 들어있을 거예요. 아 이게 기능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기능 고장이 나서 탄비가 낀 거예요. 그럴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놀이새만 당겨가지고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확 찢겨서 확 찢겨주세요. 네 그럼 이제 기능 고장 처치가 된 겁니다. 네, 이제 또 땡기면 나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땡겨보시죠. 그렇죠. 군대를 나와도 연발로 쏠 일이 없잖아요. 이제 탄소모하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 한번 조준해 보실래요? 도트가 보이죠? 아 보이네요. 보이죠? 아 와 네. 이게 되게 희한하게 보이는구나. 네 이게 되게 신기하죠. 네. 이게 CJ에서 도트 안 끼면 기기 쫓는 그 조그만한 걸 봐야 되잖아요. 네. 도트를 보면은 이 도트가 좋은 이유는 딱 이렇게 견착을 하고 눈을 움직여도 도트는 그 점에 고정이 돼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이거 뭔지 아세요? FMG. 네. 이거를 펴는 방법 아세요 혹시?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이거를 바로 이제 접어서 한번 좀 직접 펴보셔야죠. 네. 이게 이제 스모크가 쓰는 그쵸, 네, 그쵸. 스모크 FMG인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펴지는 라인에만 좀 비어있게 하시면 되고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 이제 네 그렇죠. 네, 이제 펴면 이제 보통 이게 딱 걸치게 되는데 네. 지금은 현재 제가 공탄격발기를 하고 네. 비유탄을 안 넣어도 이제 놀이새가 후퇴 고정이 안 되게 이 안에 공탄격발기라는 걸 껴놨어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쏘시면 되는데 지금 단발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안에 글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안에 글록 18C. 아, 그렇게 네, 글록 18C가 들어가 있는데 네. 왜 CJ는 글록이 없나요? 하면 이제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쵸. 한번 챙겨보실래요? 네. 네. 아 지금 뭐지? 이게 안 됐어.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에어소프트건도 이 상태로는 안 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 장전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것도 힘이 네, 지금 단발로 돼 있는데. 정말 너무 불안해요. 제가 이게 연발로 연발할 때는 이제 안에 또 조정관을 이런 에어소프트 거는 가스 거는 네. 이렇게 탄창에 가스가 들어가요. 네. 탄창에 가스가 들어가서 라이터 가스 넣듯이. 그냥 꽂으면 들어가는 건가? 네. 알아서 그 압에 의해서 흐르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연발로 돼 있고요. 그냥 쭉 당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견착해서 딱 한번 쏴보세요. 아무데나 어차피 비유탄 안 나가게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댕기다가 딱 예, 저기 나타났다 하면 딱 펼쳐가지고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 CG에서도 이렇게 펼치는 네. 모션이 나오면 그쵸. 얼마나 멋있겠어요. 펼치는 모션이 없어. 스모크 일부러 스모크 FMG 놔둔다고 이제. 그쵸. 조니포에서 나오는 핏파이퍼라는 총인데 네. 타란 택티컬에서 만든 총이고 한번 편하게 이렇게 네. 슬라이드 당겨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편하게 막 하셔도 됩니다. 망가지면 또 사면 돼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네. 이게. 한창 넣고 당겨야 돼요. 네. 한번 당기고 놓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편하게 쏴보세요. 반동이 리얼하죠. 네. 그리고 얘는 글록입니다. 네. GHK라는 브랜드의 글록인데 네. 위에가 스틸 슬라이드예요. 이 스틸 슬라이드가 뭐가 다르냐면 이런 애들은 메탈이에요. 네. 이런 애들은 뭐 아연 합금 그런 걸 해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깨질 수도 있고 좀 무게도 비교적 가벼운데 이건 스틸 진짜 자석이 붙는 철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번 당겨보실래요? 시원시원하게 네. 한번 당겨보세요. 네. 소리가 다르죠. 네. 스틸 슬라이드라서 얘는 네. 반동이 엄청 세요. 지금 이 앞에 거랑 반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걸 조금 연습을 하시고 이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을 좀 느끼시고 네. 얘는 방아쇠 압이 좀 세요. 네. 모델이 좀 실총 방아쇠를 구현하겠다라는 걸로 만들었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당기면서 방아쇠 한번 압을 계속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네. 그다음에 한창을 넣을 거예요. 네. 네. 편하게 싸우시면 돼요. 바지 편하게 하시고 한 손으로 쏴보셔도 돼요. 한 손으로 이러고 쏘셔도 됩니다. 네, 손 딱 뻗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반동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이게 또 걸리네요. 와 이거 좀 부담스럽죠? 네, 좀 굉장하네요. 손목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부담스러워서 와 그래도 네.
굉장하네요. 이게 이제 에어소프트 원으로 가능한 이제 최고의 반동 정도를 표현해놓은 그런 총이고요. 혹시 레드 데드 리뎀션 해보셨나요? 최근에 닦겠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거 아시겠네요. 네, 이거 이름 아세요 혹시? 거기서는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올 건데 아마. 레드 데드 리뎀션에서 캐틀맨 리볼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싱글 액션함이라고. 그쵸, 여기 써 있네요. 네, SA라는 피스키퍼 권총인데 얘는 이제 싱글 액션입니다. 얘는 쏠 때마다 해머를 직접 코킹을 해줘야 돼요. 해머를 코킹을 하고 사랑이 이렇게 서 있네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레데리에서도 그 패닝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제 이렇게 끼끼면 알아서 이 약실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닝을 하는 그런 권총이죠. 아니면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이렇게 쏘는 것도 있고. 얘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 그렇죠. 이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해머가 이 상태에서는 이게 안 돌아요. 그래서 해머를 하프 코킹을 해줘야 됩니다. 해머를 절반만. 해머를 절반만 굴리고 옆에 있는 해치를 열고 단피를 이렇게 빼시면 돼요. 단피를 일단 제가 다 빼서. 그리고 넣을 때도 반대로 넣는데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네. 편하게 만지시면 됩니다. 한 번씩 넣어보세요. 소리도 이제 풀메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장전하는 것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그런 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이거 넣는 것만으로 재밌죠? 네, 그렇게 다 넣고. 네, 그렇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확 돌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얘 지금 안에 이너배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확 돌진 않고. 얘는 현대식 권총의 느낌이죠. 얘는 베네슨이라는 브랜드의 리볼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밀고 하면은 약실이 빠져요. 이렇게 한 번에 여섯 발을 한 번에 뺄 수가 있죠. 이렇게 넣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넣고 착 닫으면 되는데 얘는 더블 액션이라서 그냥 방아쇠만 당겨도 해머가 소리가 엄청 크죠 지금. 소리가 네. 리볼버가 반동은 없는데 네. 이 소리랑 이 작동하는 모션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그쵸. 느낄 수가 있어요. 싱글 액션처럼 이렇게 땡기고 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것도. 근데 지금 보면 방아쇠가 좀 세잖아요. 네. 한번 싱글 액션으로 쏴보세요. 싱글 액션으로 쏘면. 훨씬 방아쇠가 적죠. 네, 방아쇠가 훨씬 쉽게 돌릴 수 있고. 네. 이렇게. 이거 네, 이렇게 더미탄. 더미탄입니다. 안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고 공이가 비활성화된 모형만 살짝 모형인데 실제 탄피하고 탄두를 쓴 거예요. 네, 그래도 합법이다. 예. 오케이. 네. 그리고 얘는 타로코프에서 가장 유명한 탄창 중 하나죠. 네. 얘는 맥풀 피맥 G60 드럼 탄창인데 60발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사탄 해보실래요? 네, 한번 직접 해보세요. 10발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실제 탄창이 진짜 사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네, 한번 사탄 해보시고 10발 넣으시면 됩니다. 또 실제 더미탄 넣는 건 또 느낌이 다르죠? 그러네요. 네. 뭔가 안 들어간다 싶으면 다 들어간 거예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붙이시겠어요? 더 들어가네요. 이게 넣다 보면 요령이 생기네. 네, 요령이 생깁니다. 네, 미국에 사는 것처럼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만 이런 기술이 늘어난다. 네. 그냥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노리쇠 전진 먼치 눌러서 노리쇠 전진 시키시고 한번 프로토로 당겨볼게요. 아, 단발로 먼저 한번 두 발 쏴볼까요? 네, 단발로 두 발만 쏴볼게요. 네. 연발로 한번 쭉 여덟 발 당겨볼게요. 편하신데 그렇게 해보시는 거 다 해보세요. 네. 그런 거 탄창 뺐다 넣었다가 뭐 그런 거 다 해보셔도 됩니다. 탄창 막 그냥 땅에 떨어뜨리고 던지셔도 돼요. 네. 얘는 왜냐면 실드 탄창이라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비비탄을 직접 쏴볼 거기 때문에 네네. 보안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직접 눈으로서 이렇게 쏠 건 아니지만 튄면은 튀은 게 눈에 닿아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잘 맞고 있는지. 네, 잘 맞고 있어요. 그대로 쏘시면 됩니다. 아주 잘 맞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바로 왼쪽 맞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조금 더 빨리 쏴보셔도 되고 편하게 쏘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잘 맞고 있어요. 한번 왼발로 그냥 좀 밖으로 튀어도 되니까 편하게 쏴보세요. 지금 중간보다 좀 오른쪽에 맞았어요. 네, 중간보다 좀 아래 맞았습니다. 가운데 딱 맞출 때까지 한번 쏴볼게요. 네. 아, 거의 중간 맞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펀치넬로님께 다양한, 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에어소프트 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FPS 게임하고 이런 에어소프트 건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비싼 장비들을 만져볼 기회 네, 없어가지고. 이렇게 또 귀한 분 오셨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도 너무 즐거운 기회였고요.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앨범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 이번에 새로운 EP 묻다가 발매되었는데요. 이제 요즘 같은 겨울에 듣기 좋은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펀치넬로님의 새로운 앨범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했던 봄도 정말 진실되게 웃을 수 있었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었지. 이게 끝일 거란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젖혀있던 나를 기억해 울고 싶지 않았던 내 소문도 툭.